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 21일 남북 군사 합의서와 관련하여 예비역 장성 415명이 발기하여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0일 정식 명칭으로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소위 약칭 대소장이 오늘 3.1절 100주년 행사에 거리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무려 1,000명 이상의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 중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자유대한민국 수호 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오늘은 그 선언서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자유대한민국 수호 선언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우리 예비역 장성단 일동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현재 조국이 처한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국민들께 구하고 선열들의 호국정신과 3.1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3.1운동이 일제 침략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유와 자주독립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민족적 그사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3.1운동 정신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개성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경제적 번영의 근본 정신이다. 자유대한민국은 5천년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이며 반세기 만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3.1절 100주년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날 우리가 총궐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현 집권 세력이 그동안 애써 이룩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짓밟고 국민들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며 나라를 송두리째 적에게 바치려 들던 구한말과 유사한 역사적 상황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재인 정권은 안보 무능과 자발적인 국방력 해체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현 정권의 안보 실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3.1운동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3.1정신은 민족의 자주와 자결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북핵을 비롯한 우리의 안보 문제를 미국과 북한에게만 맡긴 채 방치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북한의 선의에만 매달리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피하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포기한 채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집착함으로써 극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는 실정이다. 3.1운동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정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겠다니 호국 영령들이 어찌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문재인 정권은 이제 주적 개념조차 포기하였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쟁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아니라 바로 같은 민족인 북한이 저지른 6.25 전쟁이다. 그들은 이미 같은 민족이기를 거부한 자들이다. 그리고 휴전 이후 지금까지도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이 개발한 핵이 대한민국을 최우선 공격 목표로 하고 있으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군이 우리 조직이 아니란 말인가? 적이 없는 군대는 누구를 대상으로 전투 준비 체계를 갖추고 훈련하며 군사를 연구할 수 있겠는가? 이미 한국군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하여 대미제트 정찰은 물론이고 전방 부대들의 훈련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 6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라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현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보호하는 정부인가? 첫째, 문재인 정권은 70년 가까이 함께 피를 흘리면서 강화해온 한미혐맹을 해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 한미일 관계도 협력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훼손되었다. 그렇게 긴밀하던 국방 및 외교 실무자들의 대미 일 협력 관행은 사라지고 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우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 비용을 전담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 문 정권은 북한에게는 한없이 굴종적인 반면 미국에게는 동맹이라는 말이 무시하려 많지 불신의 벽을 쌓아가고 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파괴하고 무산수단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현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과 군, 육해공군 및 해병대, 그리고 현역과 예비역 간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국민으로 취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우위독경으로 대하고 있다. 또한 편협한 인사를 통해 각군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누구나 안보를 걱정하여 거리에 나오는 연로한 예비역들의 충정을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다. 공산화 통일이 된 후 통곡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1천만 예비역들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인 오늘을 맞이하여 북한 공산집단과 국내 친북 좌파 세력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자랑스러운 60만 현역 후배 장병들이여, 이럴 때일수록 지휘관을 핵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추후의 흔들림도 없이 유사시 어떠한 적의 도발도 초전에 응징함으로써 최고의 위기를 통일의 호기로 삼아줄 것을 간절히 당부한다. 우리는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세워지고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나라를 엉터리 수구 좌파들이 파괴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잘 살고 행복한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구국의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 국민 만세, 대한 국군 만세.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 감사합니다.